눈이 후연해지자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알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어와의 흔적들을 채워주실 뿐이 엄마 얼굴 그려다 너무 생각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들거나 보고 싶다면서 애써 자꾸 몰래 우시다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너무 생각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들거나 나도 이 하루가 보고 싶다면서 몰래 우시다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아마도 이 노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가슴이 울컥하고 코가 시큰 하면서 눈물이 말깍 쏟아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머니는 엄마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는 논일, 밭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또 대도시에서 또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서 옛날 지금이랑 할머니 손에서 자란 우리네들의 그 정서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이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도 엄마라고 하잖아. 이 뚜뚜키 시벌 같은 데는 어머니 어머니 이러고 할머니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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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제목은요 할머니가 아니라 원래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니라 한문이었대요. 네. 근데 받침이 한번 미운 받침이 입이 딱 닫히니까 노래 부를 때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감정을 살릴 수가 없는 관계로 우리 작곡가와 작사가가 이 제목을 좀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한문이를 찾아봤더니 전라도 방언이래요. 한문이가. 그런데 할문이는 이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방언. 표준어는 할머니지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게 할머니였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우리가 발음이 시원찮을 때 할머니 할머니 했던 그런 그 정서를 담아서 제목이 탄생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이승규 작사가는 이 노래를
우리 옹이라는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조항조 씨의 노래 중에 옹이를 작사를 하신 분이고요. 이 작곡가는 여러분 미운 사랑 아시죠?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노래 얼마 대박 쳤잖아요. 우리 그 송강호 선생님의 이게 노래예요. 그런데 이승규 작사가와 송강호 작곡가와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 씨 정말 이 성악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가요하고는 좀 어떻게 소화가 제대로 될까 했는데 이번에 노래를 너무 잘 불었어요. 그래서 이 김호중 씨의 그 가창력으로 이 노래가 녹아졌는데 이 세 분이 공통점이 다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서로가 이 가사에 녹이고 있고 이 멜로디에 녹이고 있고 부르는 이 가수의 목소리에서 보이스 칼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명곡이 또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가 뭐 안 계셔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셨지만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는 할머니하고 근데 또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하고 또 이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친구들 사이에서 너세 잘 맞아 너세 이러면서 제가 노래가락을 익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할머니하고 놀다가 또 밤이 되면 아무래도 엄마의 품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저 이렇게 자고 싶어. 근데 엄마는 또 옆에서 이렇게 재워요. 재우고는 엄마한테 못 가게 하려고 손을 꽉 잡고 잡니다 제가. 그러면은 엄마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눈 떠보면 엄마는 언제 또 일 나갔어. 그랬던 또 마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 그 이 곡을 작곡하신 송강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또 미운 사랑하고 이 또 할머니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노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간주가 탁 나올 때, 그 전주가 나올 때 이렇게 피리 소리가 나오잖아요. 피리 소리 같은 게. 그래서 미운 사랑 때는 해금. 해금은 이게 줄이잖아요. 그래서 현악기라고 그러고요. 이 대금은 피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악기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운 사랑일 때는 해금을 썼고요. 이 할머니 때는 또 대금을 활용해서 우리들의 또 신금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노래를 풀어나가는데 또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특히 요 부분을 좀 잘 불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랑 한번 이건 신곡이니까 좀 뜯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자, 여기 보면 악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보면 가사가 듬성듬성 있죠. 가사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슬로우 템포로 감정을 충분히 살려가라는 뜻입니다. 빈 공간이 많죠. 자, 우리 동양의 미 하면 여백의 미라고 해요. 동양화를 그려도요, 서양화가처럼 꽉 채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화는 딱 나나 하나 딱, 두 개 딱 쳐놓고 공간이 비어져 있잖아요.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 뒤에 하나 딱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또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어 하나 탁 꺼내놓고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은 당신네들이 채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하고는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올 때 동구 밖에서 우산을 두고 나를 기다려줬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 노래 부를 때도 먼 산을 바라보고 그 할머니를 그리는 또 나의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마음이 다 올라와야만 감정이 잡혀요. 마주 나와 주시고. 자, 여기서 고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 입을 잘 보면 그냥 마주 이러지 않아요. 앞에 소리를 끌어 모아주지요. 마주 그래야 보세요. 소리가 끌어오르는데 입이 열려있으면 막 소리가 다 흘러가요. 근데 입을 막아놓고 있으면 여기까지 소리가 올라오죠. 이때 입을 다 올리면 쉽게 고음을 칠 수가 있어요. 흠마 이렇게 흠 끌어올리다가 마 마주 와주시고 하고 또 공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눈이 올까 눈이 오면 넘어질까. 자, 노래는요 너무 늘어지면 노래 맛이 없어요. 감정 넣는다고 늘어지지
같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완급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눈이 오면 넘어질까 질까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오면 넘어질까 질까 흔들어주세요. 걱정을 하시네 살짝 소리를 놓아주시면 돼요. 하시네 꿀꺽 하지 말고 걱정을 하시네 살짝 던지듯이 놓아줘라. 자 다음 반복 소절이에요. 사랑 호흡이 실려있죠? 이렇게 뭔가 북받쳐오는 서러움 보고 싶은 간절함 이런 거는 이렇게 공기를 많이 섞어주시는데 호흡이 먼저 나가고 공기가 먼저 나가고 그 위에 멜로디를 얻는다 그 위에 가사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따라주시면 이 감정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주고 주고 완급 조절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빠르게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흑흑흑 하고 막아줘야 돼 소리를 키키키 이렇게 하면서 탁 터트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음 부분이 잘 올라간다. 기죽을까 감싸며 살짝 던지듯 내려놓고 쿵 울 엄마의 빈자리를 어때요? 완급 조절이 됐나요? 울 엄마의 빈자리를 늘어지죠? 리를 탁 쳐주셔야 돼요. 채워주신 할머니 할머니 됐어요? 다음 이제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흥! 자 호흡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흐느낌의 소리가 들어갔지요. 자 이럴 때는 큰 호흡 하시면서도 꿀꺽 삼키지 말고 뱉어야 돼요. 헉!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흘리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와. 엄마 얼굴 그리려다. 자 감정이 북받치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세게 뱉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혀야 돼. 안나 이래 이 감정을 보고 싶은 감정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만을 자 계속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죠. 그려놓고 잠든 밤 소리 지르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알겠죠? 왜? 나 여기를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밤은 살짝 소리를 읊조려줘야만 나 여기를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조는 지금 나가는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 한 번에 나도가 아니에요. 나도. 그래 맞아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다. 나의 마음은 그렇다 하고 중간 생략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그려놓고 잠든 밤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려놓고 잠든 밤 소리 지르고 싶어도 참자. 다음 나도 어때요? 이거는 나의 진성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가성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이 노래 속에 뒷담화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 김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성량도 풍부하고 한 번도 가성이라는 것을 써보질 않아요. 곧장 내뱉는 소리. 하지만 우리의 대중가요는 이렇게 좀 가성도 섞어줘야 그 서툴품도 표현할 수가 있다. 한번 가성으로 해보자. 그리고 워낙 키를 높게, 워낙 키를 높잖아요. 높은 키로 나왔는데 좀 키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정말 섞어주는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본인의 키에서 상당하게 낮게 부르면서 여기 가성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도 아우 나도 그 다음 나도 자 세 번이 나오지만 세 번이 다 달라. 나도 이렇게 부르면 지루해. 나도 가성 나도 진성 허성 이렇게 허성이라는 거는 호흡을 비우는 소리.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나도 진성 나도 허성 나도
세 번을 이렇게 한 번은 가성을 넣어주고 한 번은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진성으로 내뱉어주고 다음은 호흡을 비우는 소리로 허성으로 가보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나도 네 미가 자, 두 글자를 묶어서 네 미가 미가자를 묶었죠. 보고 싶다면 자 여기서는 살짝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흐느낌을 줘야 돼요. 따면 자 다운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꾸 자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소리 아시죠? 호흡을 많이 섞어서 해서 자꾸 몰래 우시다 뛰어 자, 내 손 잡고 저를 보세요. 몰래 우시다 한번 띄우고 하고 울어줘야 돼요. 시작!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다 사랑해요. 역시 사랑도 살포시 사랑해요. 에, 너무 크게 떠들어주면 반가워. 간천은 사랑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자 그렇게 한번 감정을 충분히 살려서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감정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원산 바라보면서 멀리 가 계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리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해요.